네, 어서오세요. 헤이팝입니다. 자, 오늘은, 빗방울이 살짝 떨어져. 비가 오려고 그래. 빨리 여기가, 빨리, 빨리. 네, 얼른, 얼른 제가 촬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이 사이드 브레이크가 굉장히 유격이 심하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 카센터. 잘 안 해. 카센터에 가야 돼. 근데 이 전국에 정말 많은 카센터 중에 가끔 간혹가다 그 악덕 업주가 운영을 하는데 잘못 걸리면은 그냥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너 같은 경우 사이드가 이거 너무 헐거워요 하고 그냥 가지고 가잖아 차를. 그러면 그 업주가 뭐 물론 다 잘하는데, 다른 데는 다 잘하는데 가끔씩 그 악덕 업주를 만나면, 잘못 만나면, 아 이거 뒤에 그 디스크나 뭐 디스크 패드 아니면 뭐 옛날 차 같은 경우에는 뒤 드럼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다, 손을 한번 싹 봐야 된다 이러면서 한 20-30만원씩 수리비를 요구를 한다. 이게 진짜 잘 기억해. 가서 아 이게 잘 안 들어서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얘기할 때 아 이거 사이드 유격 조절 좀 해주세요 라고 똑부러지게 얘기하면 절대 그럴 일 안 당해요. 그 나는 그래서 혼자 안 가잖아 가서. 그렇지. 이건 거의 뭐 서비스로 해주는데 가끔씩 공인비를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뭐 그런 거죠 뭐.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너무 많이 올라오는 그 사이드에 대한 유격 조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이드 브레이크가 정상인지 먼저 확인을 해야겠죠. 자, 먼저 사이드를 잡고 이렇게 당겨주세요. 기어를 드라이브에다 놓고요.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보면은 예, 차가 나가지 않죠. 자, 사이드를 풀어볼게요. 이렇게 하면 차가 앞으로 질질질 갑니다. 차가 가죠. 자, 그리고 사이드를 다시 쉬어볼게요. 이러면 사이드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기능상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만 사용을 하셔야지 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겼는데 소리가 나고 뭐 끽끽 소리가 나면서 제대로 잡히지도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유격 조절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카센터를 가셔야 돼요. 자, 그럼 한번 차를 세우고 시작을 해보죠. 자, 하나, 둘, 셋, 넷. 이야, 열 칸이 올라왔어요. 열 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여섯 칸? 일곱 칸 정도? 요 여섯, 일곱 칸 정도로 유격을 조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해요. 공구, 뭐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차 안에 공구가 다 있어요. 자, 이쪽으로 와보시죠.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OVM 공구가 있죠? 이거 운전병들만 하는 얘기인데, 아무튼. 자, 여기에 10mm, 12mm짜리 스패너 하나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일단 의자를 뒤로 상 밀고 이것도 이렇게 제껴주세요. 이래야 작업이 편해요. 자, 그리고 콘솔 박스, 콘솔 박스를 열어주십니다. 요 안에 보시면 이 하단에 판이 하나가 있어요. 요거를 빼내셔야 되는데 사실은 일자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이 홈을 이렇게 들어 올리셔야 되는데 일자 드라이버 없잖아요, 그죠? 없어요. 그러면 자, 차키, 차키로 살짝 드러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콘솔 박스 하판에 있는 커버가 이렇게 빠졌습니다. 이거 뭐 아무거나 해도 돼요. 면봉으로 빼도 되고. 예. 자, 그러면 요 안에 이렇게 보시면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사이드를 당겼을 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예. 여기 끝에 볼트가 하나 보입니다. 이게 12mm짜리 볼트인데 요거를 조절해 주시면 돼요. 이걸 더 쪼아 주시면 이 텐션이 올라갑니다. 위치상 여기 있을 때는 조절하기가 좀 힘들지만 이렇게 당겨 놓으시면 조절하기가 편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세게 당겨 놓으시면 볼트 돌아가는 게 좀 힘드니까 살짝 어느 정도만. 자, 이 상태로 해놓고 자, 12mm짜리로 조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이는 거는 어느 방향으로 조이시는지 아시죠? 볼트 머리에서 봤을 때 회전 방향이 오른쪽으로 돌아가야 볼트가 좋아지는 겁니다. 왼쪽으로 돌면 풀어지는 거고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느정도 조여졌다 싶으면은 한 번씩 사이드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어주세요. 그래야 더 잘 돌아갑니다. 네, 이 정도
자,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럼. 7개까지. 딱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합판 다시 덮어주시고, 닫아주시면 끝입니다. 아주 간단한 작업인데, 차 안에 있는 공구만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조금 작업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어요. 이게 볼트 한 바퀴 돌리는데 이런 식으로 돌리고 이런 식으로 돌리고 하다 보면 조금 불편해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긴 합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헤이파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